농박도 가능하고 준공검사 받는 세컨하우스도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이 6평 안에 어떻게 정화조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가만 알아보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농막 규정의 달인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웬만한 업체에서는 잘 시공을 안 했는데 지금 지붕 두께도 상당하네요. 아, 예. 이게 장난 아니고 소리 두께가 나오네요. 예. 딱 보면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요, 네, 1층이 6평이고 2층이 4.8평으로 지어진, 네, 농박도 가능하고 준공검사 받는 세컨하우스도 가능한, 네, 그렇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물론 농마루 갈 경우엔 가설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네, 철골 구조로 해서 받쳐질 수 있게끔, 네, 크레인 고리가 있죠. 그래서 바로 트레일러에 싣고 배송이 되는, 네, 그런 세컨하우스 농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제품을 만든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제로픽스 하우스인데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8평, 그러니까 1층 6평, 2층 4.8평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이 4,300만원, 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2층을 좀 줄여서 1층 6평, 그리고 2층을 1.8평, 그래서 7.8평으로 할 경우에는 3,600만원, 네,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특징은 중목구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이루는, 네, 기둥을 중목, 네, 중목재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 저희가 오늘 경북 지역, 그 경남 지역의 또 농막 규정도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로픽스 하우스의 실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층이 6평, 2층이 4.8평, 네, 그리고 2층이 또 1.8평 해서, 예, 7.8평도 가능하고, 예, 그렇죠, 10.8평도 가능한, 예, 두 가지, 예, 옵션이 있는, 예, 가설 건축물 또는 주택도 되는 네, 예, 그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규정에 맞게끔 또 지을 수 있다는, 예, 단열 거죠? 기준을,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가도 열 관리율 기준에 맞게, 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지은 중목 구조의 목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목 구조라고 하면 또 이제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보통 목조 주택을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실 때 경량목 구조를 많이 지시는데, 네, 경량목 구조하고 중목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목이라는 것은 중자가 한문으로 이제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렇죠. 그럼 경량목 구조는 나무가 좀 가벼운 걸 뜻하는 건데, 이 주택을 질 때 구조목, 그러니까 골조를 세울 때 나무를 붙이는 방법이 보통 피스나 못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고 보철을 많이 쓰는데, 중목 구조는 우리 옛날 한옥이나 절을 질 때 짜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뭐 보실 수가 없겠지만 공장 안에 들어가시면 짜서 맞추는 과정들이 있어요. 뭐 중목 구조라는 거는 파가지고 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목 구조로 만들었고 집도 경량목 구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든 중목 구조는 거의 10톤 가까이 나가요. 제일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게 한 9.8톤. 요건 한 11톤 정도 나갑니다. 아, 요게요? 크레인 고리가 있고, 지게차 발을 넣을 수 있는 지게발이 있어요. 이게 크레인 고리고요? 예, 지게발이죠. 예, 네, 지게발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지게발로 할 때 보통 뭐 8톤짜리 지게차를 부르시는데 저희 거는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게차가 공장에 있는 게 8톤짜리인데 이거 못 듭니다. 뒤에다가 오므리라는 그 쇳덩어리를 달아도 사람이 한 대여섯 명 타야 간신히 이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이 정도 띄워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무거운 이유는 나무지만 중목구조,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 무거운 나무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목으로 기둥을 만들고, 예, 골조를 만들고, 위에 대들보처럼, 예, 중간 고리를 만들고, 지붕에 도리목, 네, 도리목, 그 다음에 이제 장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중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벽체에서 각 기둥, 네, 또는 이 샷이 창문을 지탱해주는 틀, 네, 요걸 제외하고는 요 중간은 경량목 구조 2x6라는 140mm짜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네, 중목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체 두께는 얼마 정도 됩니까? 225고요. 네. 225mm. 네. 자, 센치로 얘기하면 22.5cm고 지붕은
26cm. 바닥부터 지붕 양 옆 전부 우레탄 발포를 한 거예요. 네. 이 우레탄이 종류가 많은데 수성 연질폼을 썼고요. 불연제입니다. 그래서 불은 절대 붙지 않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떤 집이든. 그렇죠. 다만 지금 단열재는 불이 안 붙는 불연제를 썼다는 뭐 준불연제 이런 거 아니고 네. 완전 불연제를 썼기 때문에 그냥 타다가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토치로 군다 해도 이거는 불이 안 붙어요. 다만 나무가 열이 받아서 이제 불이 붙으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중목의 수종은 어떻게 되나요? 예, 유럽산 스프러스를 쓰고요. 네. 아, 요거는 이제 나무를 재단을 해서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입이 된 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쓰는 거죠. 통나무 자체를 사각으로만 잘라서 예, 예, 그렇죠. 기둥으로 삼수 있게끔 예, 예, 예. 해서 가공이 다 들어온 예, 거네요. 예. 네. 그렇게 그 자체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켜가지고 그러니까 얇게 목구조 형태로 켜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함수율 13%를 가지고 와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경량 목구조는 7%에서 뭐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13%도 있는데 이 보통 경량 목구조가 이제 7%에서 3%짜리를 쓰거든요. 근데 중목구조는 무조건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있으면 이제 나무가 너무 습해진 거고 그렇죠. 보통 주택을 질 때 이 아시아 쪽에서 집 짓는 방식이 중목 구조고 미국식이나 유럽식이 이제 경량 목 구조인데 이 나무를 유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수종들에 맞는 일반 그 목 구조들 목 자재들하고 그 함수를 비슷하게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배 타고 오면서 뭐 1-2% 정도는 더 마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들어올 때 13%짜리를 들여와서 그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전통 한옥 지을 때 중목 구조 방식인 거죠. 나무 자체가 끼어 맞춤 방식이니까. 예, 그렇죠. 짜맞춤 장 방식인데 그게 이제 한옥을 지을 때는 워낙 큰 거를 쓰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일반 가정 주택에 이용하기는 너무 고단가가 나와서. 그렇죠. 예, 예, 예. 만들 수가 없죠. 예, 예. 단가가 이런, 안 나오니까. 예, 예. 자, 전면을 보시면, 사실 전면부는 굉장히 뭐, 심플합니다. 예, 예. 이 앞에, 아, 요 소재를 넣었는데, 예. 이거 일반 목재 같거든요. 예, 아라우코라고 저희가 이제 네. 포인트를 준 건데, 네. 요즘 요것들을 많이 써요. 이 자재들 많이 쓰는데, 요게 예전에 이제 웨더덱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주산 그, 친환경 뭐 외장재였는데 네. 그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잠깐 포인트 주는데도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찾은 게 비슷한 문양의 요 아라우코 합판을 저희가 아, 자재를 구해서 이렇게 칠을 해서 한번 포인트를 줘봤어요. 근데 생각 외로 그러니까 네, 깔끔하고. 예. 입고 업고의 차이는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색깔은 또 여러 종 선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요거는 소나무 색깔이에요. 지금 보시기에는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 일반 뭐 오일 스텐이나 일반 페인트보다 요건 4리터가 한 23만 원 정도 가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바르려면 3통. 아, 12리터. 예, 그 정도 들어가죠. 페인트 가격만? 예, 예. 그럼 이게 오일스테인 이런 거에 비해서 오래 가는 건가요?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오래도 가지만, 네. 나무...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변색이 없어요. 변색이 없다? 예,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라고 보셔도 돼요. 이 페인트 자체가.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부목에 칠하는 그. 냄새도 안 나네요.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방부목이라는 것 자체가 썩지 않게 뭐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뭐 그걸 발라놓으면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 피부로 이렇게 닿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전혀 무해한 거. 알겠습니다. 예,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옆에 사이딩 쪽은, 요건 그냥 일반 메탈 사이딩인가요? 예, 아리에타라고, 네. 메탈 사이딩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나왔던 뭐 서머 사이딩이나 IM 사이딩 회사에서 만드는 대로 이제 각자 이름들이 있는데 같은 메탈 사이딩 종류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붙어있는 그 우레탄 발포가 요 안에 16mm가 붙어있거든요. 네. 요 강판 안에 네. 자체적으로 그거 자체가 불연제로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탈 사이딩 중에서는 세라믹 사이딩 빼고 제일 낫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설명 아주 깔끔하게 네. 명료하게 해주시는데, 자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지만 약간 박공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상 트레일러에 딱 한 번에 싣고 가는 높이인데 예, 예. 저 위에까지 높이가 얼마 되죠? 4m입니다. 바닥에서 4m. 층고 제일 높은 데까지 4m. 4m. 예, 예. 네. 그리고 폭은? 폭은 3m. 3m. 예, 길이는요? 예. 전체 길이? 길이는 여기 볼게요. 이렇게. 7m입니다. 7m. 7m.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네. 이건 이제 주택용으로 진 거기 때문에 연면적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 3에 7m이기 때문에 21평방미터가 나와요. 네. 자, 21평방미터면 농막으로는 20평방미터밖에 허용이 안 돼서 네.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건물을 질 때 연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중심선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베이스가 네. 이 폭이 2.8에 6.8이에요. 그러면 19.04 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평방미터보다 0.6평방미터가 작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아... 합법적이다. 농막으로서 아...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위치한 곳이 경북 김천입니다. 예, 예. 그 제로픽스하우스는 이제 김천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쪽 금방이나 경북이나 뭐 충북 남부권 뭐 이쪽에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죠. 경상도권에서.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경상도권에서 많이 오시고 네. 대전 뭐 이쪽에서도 전국적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로서 정말 준공 심사를 받아서 세컨 하우스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 사실은 농막을 네. 선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설치도 쉽고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인데, 자 경상도권에서는 이게 사실 농막을 설치하는 데 있어갖고 그렇죠. 이런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정화조 부분이잖아요. 예예. 예. 이 정화조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 6평이라는 이 평수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다른 안 되는 그게 적용 안 되는 쪽도 있습니다. 예. 경상권에서는 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 지금 네. 가설물 축조 신고서를 그 받아가지고 농막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통화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네네. 보통 보시면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3에 6.6을 만들어서 정화조를 가설물, 그러니까 이 농막 밑에다가 설치해서 20평방미터를 정화조 면적까지 합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지역은 어떤 지자체는 아 정화조는 면적에 안 들어가고 따로 그렇죠 그 계산을 안 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지자체도 있어요. 옥천이 그렇더라고요. 옥천. 예. 네. 다만 김천도 뭐 그런 쪽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뭐 어떤 행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편의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규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저희같이 이걸 만드는 업체에서는 규제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편의를 봐준다는 거는 건축법을 어겨서 농지법을 어겨서까지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보면 2021년도부터 네. 대부분 다 정화조가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자,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그쪽 공무원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지역까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네네. 대부분 그 화장실 또 정화조가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아예 자체로 네네, 맞아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화조는 못 넣습니다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못 넣는 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대로 2.8에 6.8에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정화조가 있는 데는 2.8에 6.6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화조 면적 이렇게 해서 단독 정화조 묻으셔가지고 20평방미터를 맞추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공무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행정일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따라주시면 저희도 편하고 또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민원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데 뭐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다른 거보다 민원이 들어가면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대부분 지역이 정화조가 되는데 다만 그 6평 면적 안에 포함시켜라 라는 게 네.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요. 네. 실장님, 이 6평 안에 어떻게 정화조를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 6평 안에 포함시키는 네. 방법은 네. 단독 정화조를 묻으실 때 아, 요 그 농막 밑에 네.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뒷부분인데 예, 예, 여기 정화조 배관이 어디 있나요? 아, 이게 오수관이고요. 네. 생활하수, 욕실하수. 네. 예, 요렇게 나오는 건데 이 네. 이 농막에다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따로 면적을 계산하면 오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농막 밑에 정화조를 묶고 네.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퍼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려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네. 자, 이 뚜껑이라는 게 보통 450, 500이에요. 지름이. 그러니까 그것만 내놓고 연결하는 부분은 밑으로 파서 옆으로 돌리든 이 뒤로 돌리든 한 번에 넣으면 그거 면적이 오바되지는 않죠. 아, 그렇게. 예, 예. 아. 근데 이제 3에 6.6으로 하면 안에 정화조 그 뚜껑을 옆으로 많이 빼놔도 면적이 아예 오바가 안 돼요. 아. 보통 4, 5인용을 묻으시는데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퍼내시면 되거든요. 정확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 지금 충남 충북 이쪽 지역은 좀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정화조 전기 배선에 있어서 그리고 이쪽 이제 경상도 지역은 점점점 더 위에서부터 밑에 지역으로 규제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많이 정화조 면적을 농막 안에 편입시키는 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주택용으로 그냥 인허가를 내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농막으로 쓰신다고 하면 저희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해 군 어디 어디다 그러면 그쪽 군청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도 해서 법적인 걸 알아서 거기에 적법하게 저드릴 수가 있으니까 사우스에서? 예, 예. 네. 저희가 뭐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분들 이 고객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쪽 지역에 맞는 적법한 절차로 이 농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상의하시면 조금 편하게 네.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업체 중에서 이렇게 이런 규정들을 예, 예.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실장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제가 7년, 8년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건 저희 농막 업계의 단점이 네. 이 제조업체들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 규제를 얘기하다 보면 고객이 마음이 바뀌어요. 아. 살려고 했다가 아 일단 나 그거부터 알아봐야 돼. 아. 필증까지 내놓고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 안 하시는데 어차피 요즘은 농막이 좀 고급화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 완전 저가형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가 수명이 제가 장담하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주택형 중목구조이기 때문에 뭐 50년, 70년 간다고 보는데 이 농막을 고가에 갖다 놓고 중간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이걸 드러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사신 분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죠. 저희가 이제 뭐 각 강원도나 특히 경기도, 충남, 뭐 전북 아직 전남까지는 판매를 못 해봤고 네. 전북 여기 경북 경남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각 군청이나 시에 전화를 해서 네네. 시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가만 알아보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이거는 다 달라요. 예, 이거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참 업체에서는 잘 설명을 안는 건데 이걸 사가시는 분들 가장 착각을 하시는 게
축조신고서는 건축과에서 내줍니다. 건설과나. 자, 민원 들어가면 어디서 나오냐면 농정과에서 나와요.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이 면적을 재는 것도 틀려요. 아. 외경으로 잽니다, 외경. 자, 그러면 인허가를, 축조신고서 필증을 내준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농정과에서 나 이 농지에 20평방미터인데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하면 답이 없어요. 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통화를 할 때 저희 이 업체에서 각 군이나 지자체에 통화를 할 때는 건축과만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도 필히 같이 통화를 합니다. 담당자하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알아봐 드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그런 편의는 봐드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일을 만드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사실 농막을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엄연히 그 농지나 네? 대지 또는 임야에 물론 이제 명칭은 농지에 갖다 놓는 건 농막 네. 같은 물건이지만 그렇죠. 대지에다 갖다 놓으면 창고 네. 뭐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과지역 또는 임야에 갖다 놓으면 그 보관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장실. 네, 네. 저장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느 지역의 그 형질에 따라서 이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막은 불법이라고 요즘은 이제 컨테이너만 받는 지자체들이 많아졌어요. 컨테이너 모양과 유사할 것. 예. 그것도 있어요. 애매합니다.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경량 저희가 지금 밑에가 컨테이너 베이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컨테이너 예, 베이스로. 예. 네. 그 컨테이너 베이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가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 만드는 업체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저희 얘기를 믿고 갖다 놨다가 낭패를 겪으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비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알아보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농막은 불법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알아보시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통일을 시켜주던 거. 예. 통일을 시켜주면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예. 네.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렇죠. 설치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예.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막는다고 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요즘은 워낙 이제 뭐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큰 주택을 짓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종부세나 보유세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분들 또는 농막을 갖다 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 농막으로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하면 그게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분도 핵심인 거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신 요 농막 또는 예. 제 세컨하우스 쓸 수 있는 요 주택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 10.4평으로 할 경우에 10.8평 10.8평으로 예. 할 경우에 4,300만 원의 부가세 포함.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방감 있게 한쪽만 놓으셨을 경우에 네. 그때는 다락 면적을 1.8평으로 해서 3,600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락 면적이 1.8평이 아니라 난 너무 적어서 또 애기들도 있고 하니 한 3평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네. 그만큼 비용을 받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다락 면적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 외에 네. 막지만은 않으면 네. 층고 3m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로픽스하우스 실장님 이제 전화번호 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010-9310-4997입니다. 네. 4997. 예. 9310-4997. 예. 실장님한테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아요. 좀 어떤 지역은 어때요? 뭐 이런 거. 저하고
그 상담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네. 이미 갖다 놓으신 분들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제품 일단 예. 실내 들어가 볼 텐데 예. 보러 오려면 이쪽 김천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로픽스하우스 주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여기는 여기 본사 건물이죠? 예, 본사 건물이고요. 본사 저희 네. 회사는 인방이라는 거 하고 네. 그 세라믹 데크, 포항 호미곶에 가면 이제 공원에 깔리는 데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거를 하는 그 기업인데 그 농막 사업부가 그 기업 안에 하나 이렇게 아, 편입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김천시 봉산면 네. 신암리 633-1 네. 추풍령IC에서 김천 시내 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010-9310-4997 네. 네, 농막 규정의 달인을 좀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뭐 몇 년 되신 거죠? 만드신지 이런 제품? 실장님이? 7년에서 건축. 8년 됐습니다. 7년에서 8년. 아, 건축 소장으로 일한 지는 한 15년 됐고요. 15년. 예, 예. 네. 자, 실내를 볼게요. 자, 일단 뭐 편백향이 느껴지고 예, 예. 네, 편백향이 있고 위에 보시면 뚫려있는 구조에 전체가 다 편백이네요. 예. 다 편백인가요? 지금 요 바닥 쪽은 편백이 아닌 것 같고 위에 천정 그리고 다 편백인 것 같고요. 예. 네, 빛을 보면 여기서 예. 편백 된 상태인데 바닥은 강화마루로 지금 깔려 있고요. 강화마루고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전체 편백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도배로 포인트를 주는 게 네. 조금 더 모양이 이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중간에 그 브릿지처럼 네. 생긴 거 예. 요거랑 요쪽 다락방을 아예 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가 이제 옵션 2인 거죠. 아까 예, 말씀하신 예, 그렇죠. 3천만 원대. 3천, 예, 그렇죠. 3천만 원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지금 요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다락방이 두 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연결하는 브릿지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예, 경우에 예. 가격이 4,30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난방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누다락은 통로까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밑에서 보시면 하늘창도 있고 그래서 스카이창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시공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한 업체에서는 잘 시공을 안는데 하늘창을 원하시는 주부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아. 그렇죠. 이렇게 시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지금 보실 때 지붕이 가운데 고야 지붕이 아니고 박공 지붕이 아니고 2:1로 저 비율을 줬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쪽, 네. 높은 쪽에서 2층 바닥까지 16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1m65. 그러니까 이게 1m80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게 1m80이 넘으면 네. 2층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2층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네. 불법이라는 근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건축물을 할 경우에 상관없죠. 그렇죠. 건축물로 네. 하면 이게 네. 4m가 아니라 5m20 그렇죠. 하더라도 네. 설계 도면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자, 1층의 화장실 샤워실은 이렇게 뭐 심플하게 요거 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화장실 공간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대부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주방 뭐 실제 간단한 요리만 할 수 있는 예. 그런 주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1층 그리고 다 필름 난방으로 예, 필름 난방에 이제 강화마루 돼 있고 요거는 시스템 창호 1등급 네 3중 유리죠. 3중 유리 로이 코팅 돼 있고요. 네, 3중 유리 로이 코팅입니다. 예. 그래서 아, 단열 유리 되어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 3중 유리를 그냥 말로 3중 유리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요거 그냥 제가 상식간 알려 드릴게요. 네. 어느 업체를 가든 페어 유리면 두 겹이고 네. 2중 창이면 이 창이 두 개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단창에 3중 유리고 로이 코팅에 알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3중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냥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네.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비춰보시면 세 개가 나오죠. 예, 구슬이 세 개가 나옵니다. 네. 자, 요거 지금 화면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렇게 세 개가 보이고 쫙 보이죠 이렇게. 예. 네. 자, 요게 3중 창이라 아니 3중 세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아르곤 가스가 또 차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로이 코팅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에너지 소비율 등급 다 1등급 창으로 돼 있어요. 1등급.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아, 여기는 저희가 간단하게 대감매 수납장. 예, 요 수납장을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 사실상 이런 수납장 요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어차피 계단 밑이라서 이걸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또 요거 말고도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벽걸이 식탁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 뭐 4천만 원대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다락방이 두 개인 거니까 예, 그렇죠. 3천만 원대로 하게 되면 다락방 요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뚫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개방감이 상당히 높은 예, 거죠. 훨씬 높죠. 네. 그리고 계단을 그럴 경우 이쪽으로 빼주나요? 아, 옆으로. 아, 이쪽으로 계단 빼주는구나. 예, 3천 화장실 문이 있구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싱크대는 일자로 길게 빼고. 아, 그렇게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예. 요거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두 개 형태고 여기가 또 하나의 천정이 생긴 거죠. 예, 그렇죠. 자, 2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좀 성인이 좀 작은 분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키가 조금 작아서 네. 제가 딱 70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70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키가 줄었나요? 1650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더 한 10cm 정도 내려도 1750이잖아요. 1800이 안 되기 때문에 합법인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단을 뒀어요. 아, 여기. 예, 네. 이거를 좀 내리면 됩니다. 아~ 10cm를 내리면 계단 하나를 더 놓으면 네. 이쪽은 한 10cm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간접 조명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리모컨으로 이게 우리 컨트롤할 수가 있나요? 예, 학생들이 조명 우드등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모컨 형식으로 예, 예, 리모컨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시면 저희가 요 돈을 빼드리면 되는데 네.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 뭐 좋아하는 예, 옵션이요? 예. 아니, 지금 다, 기본, 예, 기본. 기본인데. 아, 기본인데 뺄 수가 있다. 예, 만약에 아, 나는 정신이 살아, 이거 사나워서 싫어 그러면 요거 빼드리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 빠지나요? 요거 한 80만 원 정도 빠지나요? 이거요? 예, 예. 이게 왜냐면 요, 요 작업하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 80만 원? 예. 아, 저한테 뺄 것 같아요. 정신 사나운데요? 정신,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어떤 어르신이 네. 요거 이제 주문하러 오셔가지고 나 이거 빼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지러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걸 빼고 스카이처럼 좀 키우고 싶은데 더 키울 수 있나요? 아, 더 키울 수 있죠. 네, 그게 훨씬 나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이쪽 다락이 없으면 이 하늘창이 더 길게 빠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지금 지붕 두께도 상당하네요. 아, 예. 이게 장난 아닙니다. 도서의 두께가 나오네요. 예. 딱 보면 아시겠죠. 그 이 안에 지금 이제 중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운데. 예. 예. 자, 이게 지금 이 형태는 한 3분의 2 정도가 편백 무바로 지금 마감이 돼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잠이 잘 안 오고 아기들이 뭐 피부병, 아토피가 있고 그러면 이 편백에서 나온 피톤치드가 좋기 때문에 이걸 올루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그렇게 시공을 해서 많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편백이나 삼목루바, 삼목루바가 어떻게 보면 피톤치드는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더 빨리 마릅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히노키탕 가면 그 목욕탕이 히노키탕이 없어질 때까지 향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습기를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농막이라는 건 작은 면적에 특히 난방을 전기 필름이나 판넬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거의 80, 90% 이상이 건식 보일러 말고 그럼 밑에서 열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제가 아까 함수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7%짜리 루바라고 쳐요. 뭐 편백이 됐든 삽목 루바든 이게 밑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자작이든 편백이든 삽목이든 이거는 다 소나무 침엽수 종류예요. 마르면 무조건 비틀어집니다. 아...
그게 말리면 또 향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1년, 6개월, 뭐 2년 있다가 이거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위에다 덮어 씌우던가. 그거를 스프레이 뿌려서는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손목이 아파. 학생들이 쓰는 조그만 놀이마트에 두고 다니는 가습기 있습니다. 조그만 가습기. 네. 2, 3만원짜리. 네. 그거를 천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천정까지 말릴 일은 없으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한쪽에. 아. 또 일주일, 그 다음엔 이틀 정도 저쪽에.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여기다가 물 부으면은 이거는 버립니다. 얼룩이 져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조금씩 습을 먹으면 이게 집 부서질 때까지 향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로 뿌린다는 건 정말 저희도 해보지만 이 손 아기가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다음은 엄청 아픕니다. 예, 이게 좁은 것 같아도 이걸로 뿌리려면 1시간 이상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시면 향도 오래가고 편백향이나 삽목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 주무실 수 있는 가습기 하나 조그만한 거 사갖고 예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놓아 가면서 옮기시면 돼요. 하나만 네. 가지고 네. 여기저기 예 그냥 일주일에 벽 사이로 예 옆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이거 향이 계속 납니다. 이제 다락은 잘 안 말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열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사실 제품 얘기도 제품 얘기지만 네. 제로픽스 하우스의 이런 농막 세컨하우스 얘기도 얘기지만 규정 네. 그리고 팁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소비자분들께서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네. 뭐 또 이런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은 네. 또 뭐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네. 또 잘 만드셨겠죠. 아유 자신 있습니다. 이거 뭐 물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뭐 나쁘다고 네.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드는 사람마다 다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지금 보신 이 제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방에 갖다 놔도 네. 주택으로 인허가가 날 수 있는 그 단열 기준을 맞춘 거기 때문에 네. 그러고 그 정도라 그러면 저희가 만든 일반 농막이 보통 20년 정도 보는데 수명이 이게 중목 구조니까 원칙적으로는 중목 구조는 50년에서 70년 수명을 봐요. 근데 이제 이걸 농막으로 갖다 놓으시면 사람이 계속 산다면 모르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면 집 수명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0년 정도 보시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네. 제로픽스 하우스 네. 네 실장님 전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네, 010-9310-4997 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전 시장님 쪽은 주소 아, 여기가 김천시 봉산면 네. 신암리 네. 633-1 제로픽스 하우스입니다. 또 정화조 방법까지 여러 경험상 했던 얘기들 나눠보고 제품 네. 네. 4천만 원대부터 3천만 원대부터 4천만 원대까지 예. 선택할 수 있는 예. 네. 잘 짜맞춤으로 만든 중목 구조의 농막 세컨하우스 네. 네,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